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진행 그 사전 질문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희 공개회의. 네, 네. 그 저희 공개회의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그 가지는 것은 이제 차차 다음 주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한나성에서 활동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N번방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성착취 네트워크가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 질문이 왔을 때도 이곳에서 유포된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플랫폼에서 유포되었을 때 그러면 그 플랫폼에 다시 똑같은 요청을 다시 재차하고 이걸 막으면 또 여기서 터지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플랫폼 그 운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죠. 정보통신사업자법에 따르면 국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유파드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홍대 몰카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가해자가 활동하던 웹사이트에 운영자를 검거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의지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좀 이런 말들을 했었고 다른 나라에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거를 운영을 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이건 정말 좀비들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를 사회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텔레그램 사착취 사건이 단순히 갑자기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카톡창이 막히고 하다 보면서 전방을 뚫어서 결국에는 이런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수 있겠죠. 정치인들이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이버 성범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 그 플랫폼과 연관된 부분은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다 맡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을 촘촘하게 해서 플랫폼을 꽉 몰아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원스토어나 몇몇 이제 그 곳에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 법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스크리닝 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라인이 일본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내내 라인을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라인으로 유인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라인 회사가 일본 회사지만 한국에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 회사에 가서 할 말이 있다. 나를 강의를 좀 해서 특강을 좀 하게 해달라는 시간만 그래서 여름에 내내 그 라인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회사 사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적으로 뭐 얘기가 있었나봐. 그래서 오늘 라인에서 어저께인가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네들 일본 지사에서 나와있는 무슨 그 아마 대표 비슷한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선의와는 달리 그 자기네들의 이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와서 아마 3월달 초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일을 만일 우리가 유발할 수 있다면 어쩌면 형법을 바꿔가지고 제재하는 것보다 뭐 법률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쩌면 문제를 막 계속 고발해가지고 중요한 이제 플랫폼들을 뭐 주요한 플랫폼들을 스스로 클리닝 자정할 수 있게 또는 뭐 자정을 하는 그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정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제재를 하는 이런 이제 그 방법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간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왜 잘 안 되냐 왜 잘 안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네. 아마 한사성 정도와 우리 그 연구팀이 여름에 너무 처절하게 해가지고 좀 알게 됐을까? 피해자 아니고는 사실 알기도 없지 않았고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런 그 포털에 가서 플랫폼에 가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뭐 부자관 중에 어떤 사람이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서는 하고 하고서는 의학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더라 하고 본인의 이제 그 의원한테 알려주는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알고자 하지 않고 방송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알리는 게 우선이다. 이게 얼만큼 우리의 이제 그 거의 아동 청소년이에요. 피해를 해라.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결국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지.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거의 아무 조직에도 이제 합법적인 조직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사회를 표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그 부적절한 사회화가 잘 안 된 성인으로 성장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지금 이미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애가 셋인데 둘은 이미 다 죽고서는 없는 집도 발견했고 그 부부도 18살, 20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집은 이미 옛날에 가출했고 아마도 뭐 가출 패밀리에서 성매매 정도를 하다가 둘이 만나서 모텔을 전전하면서 혼인생활, 그러니까 부부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첫 아이는 둘이서 어떻게든 뭐 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먹이를 재우고 노력을 했겠지만 둘째 나니까 당장 힘들고 그래서 죽고 셋째는 출생신고조차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뭐 그냥 한 사람의 불행한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만연돼 있기 때문에 다만 멀쩡한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미 그런 뭐 피해자 군인들이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남자든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부메랑처럼 거대한 이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이 만연된 이 성산업을 꼭 제재하기 위한 왜냐하면 정치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는 노력부터 해야 되는 게 젊은 뭐 지금 이런 문제를 아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고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제 겨우 이제 시작 지점에 온 것 같아요. 방송사에 이제 PD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수준?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박사 스토리는 선발하지 않았나요? 마리아 센터가. 네, 움직이니까 일단은 방송을 찌르고 방송이 좀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면 그 다음에 경찰이 움직여서 경찰이 잡잖아. 국제 공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을 움직여야 되는데 경찰은 절대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 경찰 없죠? 어쨌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게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용감하게 피해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방송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쉼없이 주변에다가 알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이거 질문을 하면서 네, 제가 말씀을 했는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의 가능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데 있는 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법이 저도 전에 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의 아동청소년법이 그렇게 후진적이거나 대단히 형량이 낮거나 이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적용하면 반성문을 썼다든가 집안의 가장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 웰컴투 비교 사건으로 그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이 범죄자는 이 사람이 처음에 19살 때부터 이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을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게 말하자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수억을 벌고 결국에 국제공조수사로 잡혔는데 지금 형을 살고 있지만 몇 달 뒤에 나오거든요. 징역이 고작 1년 몇 개월밖에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작은 형을 받은 것도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 업로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법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이 낮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형을 감형 받으려고 선고 전에 직전에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집안의 가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범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착취 네트워크를 지금 텔레그램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에 모든 그 장르의 성폭력이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소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 처벌법에는 내 얼굴을 포르노그래피와 합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법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공백들을 좀 채워야 하는 과제들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가 안 잡히지 않나요? 최근에요? 제가 오늘까지 제가 오늘까지 그 본 거는 가까시랑 박사는 아직 잡히지가 않았다고. 네네. 그래서 이게 그 가까시랑 오늘 자리 통해서 이 텔레그램 앨범과 관련해서도 알아간 것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오늘 행사가 정의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과제들을 많이 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되게 현타가 오네요. 어디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되게 모르게끔 법들도 문제고 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 소통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방치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들어온 질문이 주변인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내 주변의 관계망에서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회 주변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일상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이 질문도 구글링크를 통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내가 아는 지 그 텔레그램 문방에 들어갈 사람이 뭐 아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또 다른 현타를 남겨주세요. 글쎄 뭐 나의 주변에 있는 불친애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아들이 한동안 고등학교 때 음란물에 중독됐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서른이 넘었지만 어디 가서 전제시설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토가놓고 같이 보자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는 뭐 그게 왜 잘못됐는지 하는 건 본인도 다 아는 걸 보여요.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남자라면 남자들도 그 음란물 중에 일부는 상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잘못돼서 제작이 된다는 거를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처음에는 상업적인 음란물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닌 것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당황하기도 하고 근데 어디다가 자기가 이런 종류의 취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볼 것 같으니까 비밀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본인의
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중독 같은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도 2학년 때 뭐 야심한 시간에 뭐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런 것들을 접속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행히도 엄마였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었고 이제 야단도 치고 뭐 같이 보자 그러기도 하고 같이 보자 그랬는데 고개를 아주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모두 사실 다 잘 안다고 난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을 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은 것이고 뭐 외면을 하면 또 몰래 계속 문제가 계속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거 그게 왜 잘못됐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인 것 같다. 뭐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들 같으면 대학생들 같으면 그 여러 토론을 할 수 있는 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그럴 때 왜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반인륜적인지 왜 인격파탄적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가 왜 있는 건지를 설명하는 노력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잘못됐다. 왜 이런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하고 뭐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종류의 영상 중에 정말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는 그 피해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거지. 아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독특한 취향을 나에게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사회관계망에서 버리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피해를 신고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사회관계망에서 버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가깝거나 또는 위계질서 안에 있거나 이랬을 때 관계망에서 버리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만약에 하신다면 지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성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 되게 성폭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불법 촬영을 하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돌려보지 말아라. 찍지 말아라. 유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남성연대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균열이 되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남성으로서 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여기에 균열을 내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절한 설명도 물론 필요하겠죠. 이것이 왜 나쁜지, 이것이 왜 인간성을 해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예컨대 N번방에 2만 2천 명 정도가 많을 때는 있고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채팅창에 참여할 때 이들이 그냥 그 불법 촬영만 돌려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발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N번방은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해요. 그냥 그 방의 규칙 중에서는 한 일주일에 채팅을 30개 이상 치지 않으면 강퇴시킨다 이런 그 규칙이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무슨 대화들을 할까요? 불법 촬영물 올리고 이거 불법인 거 안다. 강간하면 나쁘지. 그런데 강간하면 진짜 재밌겠지. 우리 반에 누구 있는데 강간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만여 명이 모여있는 방에서 30 채팅 인원이 1000명인 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과연 누군가의 특수한 취향일까 라고 생각할 때 좀 어디선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하거나 사회관계망에서 버리는 일을 감수해야 하거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남성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맡으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어느 정도로 오픈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활동가분과 부님의 어떤 발언이, 발언이 아니라 이분들이 같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한 것들이 혹시라도 이게 또 다른 폐해로 이어지면 어쩌지가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었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관계만을 버리는 것이 내 일상을 입으로 때리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디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파가 되기도 했고, 신고가 누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금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음란성이 높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누적이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견하셨다면 우선 신고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특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혹은 뭐 아주 불법 촬영물인 것 같다. 뭐 이런, 네,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좀 대처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제3자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도 개선이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이거는 법이 굳이 바뀔 필요는 없고 관행이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에서 이제 3자 신고를 사건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아시다시피 그 정도까지 의지를 갖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디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까. 어려운 얘기다. 경찰청을 압박하려면 일단은 여성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될 것이요. 지금 이제 다행히도 그런 게 생겼어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생겨가지고 정부 총괄로 무슨 여성 안전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헤드쿼터를 갖고 있지만 여러 부서가 경찰청과 함께 이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을 되게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노력을 하면 뭐 신고를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영미법은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신고자의 이제 그 신고자에게 뭐 뭐라도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신고만으로 안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기소가 돼야 잡아가지고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는 단계가 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 예산을 좀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온라인에서 맨날 뭐 주소 캡처에다가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법 쓰레기 투기하면은 얼마야? 그거 신고하면은 그 포상금이 있잖아요. 10만원인가? 뭐 하여튼 꽤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하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포상금으로 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예산만 배정하면. 근데 그런 종류의 정책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정의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하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걸 많이 가시화시키고 또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정의당의 과제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부분이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여러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법이 바뀌는 것도 법이 바뀌는 건데, 일단 그 너무 기본적인 의지라고 할까요? 일상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내 사진을 발견해서 왔다. 혹은 인터넷에서 내가 아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해서 왔다. 근데 내가 내 사진을 발견했다고 가도 반려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진정서 같은 거를 쓰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유인하잖아요. 진정서 같은 거는 그냥 보통 그 해당받은 접수 받은 곳에서 이게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기소하거나 기소하고 이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서 쓰는 길을 자꾸 유도하기도 하고 그걸 잡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움직일까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의욕적인 대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려면 지금 우리가 내가 내 사진 들고 가면 적어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조금 발휘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송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법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뭐 경찰이라든지 사회 그런 집행하는 기관들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되겠고 다시 이게 정의당의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이 구글 링크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은 마음속 깊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다들 눈빛을 피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소원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좀 촬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마이크 잡으시고 소원 들어주시면은 촬영은 해주지 않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랑 눈을 피하지 마세요. 자, 네. 보태서 말씀드릴 건 카메라계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이 있어요. 유포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계 이용 촬영죄를 적용하려고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시가 돼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상을 올린 자가 누군지가 확인이 돼야 처벌을 범죄가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지금 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안 되고 뭐 사이버 성폭력 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이거나 뭐 정보통신부 산하에 어디 있더라 뭐 어디에 있는 그런 센터에다가 의뢰를 하시면은 그쪽에서 지금은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영상을 추적해가지고 뭐 대충 윤곽을 잡거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가지고 요건 충족이 되면 경찰을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서는 검거의 노력을 드릴 수 있죠. 순서는. 예. 아, 네. 촬영을 안 해주시는 걸로. 네. 그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신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신고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하면은 그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거는 문제 없는 계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봐요. 저 뭐 속이 터지긴 한데 그럼 좀 거기서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신고가 쌓이면은 좀 유효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답을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저도 사실 확신 없이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계속 뭐 그래도 계속 뭔가를 하는 것이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신고에서 뭐 신고를 또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신고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을 좀 자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봤다. 그래서 그것을 캡처하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리포트 신고하는 다시 뭔가 그 직접 신고 말고 그 이메일 같은 것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톰블러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음란물 같은 것들이 완전 거기도 사실 엠번방처럼 많이 쓰였잖아요. 텀블러라는 것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정말 이게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인물 업로드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오랫동안 참으면서 꼭꼭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했었던 운동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희 센터처럼 단체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감시의 역할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때 그게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영업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성폭력 처벌법, 처벌법? 거기 14조에 자기 카메라 이용 등 촬영 그 범죄에서 자기 촬영물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직 아닌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시민사회에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1월 10일인가? 그때 그 국민동의청원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때 그 국민동의청원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2차 가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Y랑 어제 바로 실업탐사대에서 일본방 보도가 있었는데 그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시민사회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2차 가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입법제에 관한 질문이시죠? 아니 차용제가 개정된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입법제는 처벌할 수 있어요. 네, 입법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아, Y가 이제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은 고민했어요. 2차 가야 돼. 저한테도 와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나도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2차 가해를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최초로 정나라하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 문제의식을 이렇게 해야지 뭐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좀 센세이셔널하게 갈 수밖에 없다. 경고를 먹더라도 그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PD도 그렇고 뭐 다 작가들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제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제보자들인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 거는 그리고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파장이 일어서 국민청원이고 뭐 경찰에서 수사가 되고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생기면 이제는 조수술 사건이라고 그러지 나영희 사건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갖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의 방향을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고 자살 보도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그렇게 해요. 뭐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과 연관된 이슈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는데 정확한 대책이 나오기에는 무지하게 어렵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리는 게 목적인 취지는 틀림없이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살자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좀 모욕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실태를 알리는 게 어쩌면 자살을 극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더 필요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다 같이 시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살, 동반 자살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건 사실 타살이거든.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쉬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둘이 뭉치는 대책이 아니라는 거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사이버 성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수위의 불법 행위들을 하는데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이버 성폭력 이러면은 직접
성폭력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이버상이면은 뭐 그래서 성폭력 강간을 직접 당하는 게 아니고 죽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용어가 갖는 문제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더 알려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은 그게 얼만큼 피폐하게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건지를 알리자면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은 일단은 알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그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예요.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그 문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이버 성폭력의 새로운 장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목격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실질적인 2차 피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뭐 예컨대 제가 이제 오늘 단톡방에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대화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게 여성 전반, 어떤 특정 이상, 왜냐면 이 사람들이 특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성에게 내가, 나의 일상이 훨씬 더 공포로 물들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이런 공포가 생기고, 그 공포가 나를, 나도 모르게 내 환경, 내 행동을 제어하게 만들고, 이런 기제를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늘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의 방송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고민이 너무나 없었던 방송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때 나왔었던 그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랬으면 저는 저희도 그 방송사에 연락을 받고 이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인터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이고 한 사람의 피해자를 이었을 있는 대신 걔 거대한 거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방송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약에 잘 짜였다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규제책 그 뒤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조금 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전무한 상태로 흥행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 동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비판할 거리가 많은 남았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공대회 활동을 하면서 그 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은 저희 운동의 고민입니다. 확실히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한 게 저는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그게 너무 피해자분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게 가시화되고 나서 이후의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드실 줄 알았는데.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네, 먼저, 앞에 분 먼저 하고. 아니, 성폭력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비책, 구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엠범방 피해자 중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비율은 그 가까시라는 사람이 만든 방의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아동 청소년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박사방에 있는 박사방의 피해자 연령대는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미성년자 혹은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다고는 합니다. 또 중년 여성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 연령대는 그 정도가 있고요. 엠범방 전체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곳에 아동 청소년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아동의 사진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아동의 사진이 그 방의 스티커로 쓰였을 때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되는 거죠. 똑같은 그냥 웃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고, 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이런 것만 있는 방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이 그렇고요. 사이버 성범죄 전체 PSPL 책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걸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 저희 단체에서도 지원하지만,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폭력 센터,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보기관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그 삭제도 지원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른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이버 성범죄 우리 뭐 예컨대 제 사진을 포르노그래피랑 합성했을 때 저는 이것을 제 사진을 굉장히 내 사진을 되게 음란하게 만들었네가 아니라 내 사진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의 경우에는 음란 뭐 음화제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를 않아요. 이랬을 때 그런 이제 어떤 법 해석이랄까요? 그 범죄를 어떤 토대로 보고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하셨던 분께서 그 SNS 신고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신고란에 성적 착취 성매매 알선 대전입니다라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란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PC로만 가능하시고요. 인스타그램 피드백을 받아보려면 모바일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 활동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있는 건 알지만 그 사법부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거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제가 사법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라고 하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즌별로 수사를 해요. 네.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치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 한꺼번에 단속을 하고 하면은 사건이 되죠. 그럼 그거는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당연히 요건 충족이 되면 기소가 될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가 그런 종류의 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감경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벌금을 받고 벌금을 받은 것도 처벌이라고 법원은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어차피 징역형이 아니면 다 처벌이 그렇기 때문에 별반 경계심이 없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판사들이 그렇게밖에 처벌을 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이버 성폭력이란 말이에요. 카메라 등 이용 청약제라는 거지. 그러면은 신체적 접촉도 없고 실제로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신체적인 어떤 상해나 폭행이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만 형사법원에서 맨날 들여다보던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이버 성폭력은 그야말로 도대체 피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리니까 어려운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Y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던 이유는 아마 그 판사가 Y를 보면 아마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생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를 강조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만약에 아 이게 정말 뭐 신체적 접촉이 하나도 없이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격을 말살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는 회사라면 그냥 단순히 벌금형을 내리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뭐 만약에 회사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뭐 양육인자를 좀 더 조사를 철저히 잘 해주면은 그러면은 회사가 타결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지. 법원 조사관으로 간다. 그러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나 유포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예를 들자면 유포를 한 요번 건 말고 몇 년부터 그런 종류의 일을 해왔는지를 쫙 조사를 해가지고 회사에게 아 이 사람은 사실은 4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4년 동안 뭐 유포시킨 영상이 한두 건이 아니다 라는 거를 조사를 잘 해가지고 주면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감경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감경이라는 건 회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조사가 제대로 필요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경은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모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다 제출하는데 사실은 법원 단계에서 조사가 제대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피고인 측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원도 업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없습니다. 검찰 생각하면 진짜 한심이 나오는데 왜 검찰은 조국 수사하듯 사이버 성폭력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수사하지 못하는 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고 이제까지 검찰이 집중해왔던 주제도 아니고 사이버 성폭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성폭력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토론 때 엄청 많이 고발했을 때도 절반은 불기소였고 기소된 것 중에서도 절반은 기소유예고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들에게 주면 안 가는 대도 운동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안에 자신들의 개혁조차도 사실 되지 않잖아요. 서지영 검사 미투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보면 정말 김주식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불명의 신성가족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우리 가족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 자는 찍어내린다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지는 않겠으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밀어붙인다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낙관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나서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는 나는 좀 의견이 달라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안 그래도 더 의지가 없으면 그냥 종결시켜버리면 사과가 안 돼버릴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에이전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총체적인 문제지.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에이전트도 사실은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한 그저 브로커편 주소일이라는 생각이 매우 높죠. 저희 딱 마지막 한 번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세 분 정도. 그러면 질문을 세 분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 종합해서 마지막 발언 해주시는 걸로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한 분씩. 파란색 있으세요? 생각이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얘기 중에 남성 사회에 대한 분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고포상금이라는 제도와 함께 엮어서 남성 사회 내부 집단일수록 저는 내부 분열이 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내부 인원들의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면 사이버 성범죄 커뮤니티 남성 사회 자체를 조금 분위기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현행 제도로 현재 있는지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개인의 사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저 혼자서 늘 하던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듣고 싶습니다. 밤을 일반 성인 비디오 불법 촬영 유포를 가리지 않고 밤을
계속 터뜨리고 있어서 이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텔레그램이 죽을 것 같거든요. 다음은 디스코드라는 곳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디스코드는 텔레그램과 다르게 주체가 미국이고 규제 요청도 잘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디스코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짧게 마지막 발언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얘기를 하세요. 신고포상금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고민이 깊게 안 해서 그 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그런 성착취물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방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럴 때 이런 것을 저는 하라고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를 지원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거든요. 감수하고자 하는 고통이지만 내 영상물이 삭제가 되길 바래서 삭제센터 삭제를 맡겼을 때 그리고 내 촬영물을 모니터링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거는 뭔가를 감수하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의도치 않았던 정말 선한을 두고 시작했지만 2차 피해가 사실 걱정이 되는 면들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활동하시면 또 특히 영향력 높은 그 플랫폼일수록 압력이 예민하니까요. 사용자들이 압력이 예민하니까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거기나 더 족족 신고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66인이 검거됐잖아요. 이 텔레그램 건으로 66인이 검거됐는데 사실 이 66인을 검거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사이버 수사를 했는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된 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문화상품권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할 때, 거래할 때 문화상품권에 있어서 흔적이 남았다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는데 하필이면 한국에 영업소가 있어서 한국의 거래 계좌 흔적이 남는 것들을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업체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수사가 진척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텔레그램에서 사용자가 공개하기로만 한 정보 내가 내 사용자면 그다음에 가짜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가짜 핸드폰 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숨김 이 정보만 가지고 그 가해자를 특정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텔레그램이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쩌면 정말로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정말로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행 사이버 수사의 어떤 수준으로 그래서 더욱더 사회적 관심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범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발각됐을 때 내 사회관계망에서 그를 제외할 수 있으면 특히 남성연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움직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본격적인 감시라든지 정책 제안, 입법 운동 같은 것도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일이라고 여기 있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기를 잘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신고를 기존에 이제 신고하는 방식, 무료 신고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거는 뭐 어디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중고나라 사기 같은 문제, 중고나라만의 사기는 아니고 그런 중고 부품 거래하는 많은 엔진에서의 이제
벌어지는데 대부분 그런 사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여러 통장을 거쳐서 머니 로터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즘은 결국은 조직의 헤드가 해외에 맞추기 있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조직적으로 소금을 받고 뭐 없는 물건으로 사기를 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추적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인 신고의 필요성 때문에 그 송금이라는 그 통장이 불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런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금 이제 기록에 이런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통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일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발적 이제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종류의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신고하는 자기네들 회사 자체에 신고의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뭐 어느 포탈이든 그런 자발적인 어떤 신고의 포탈이 있을 텐데 만일 어떤 제3의 민간 어떤 에이전트에서 그런 모든 이제 포탈에서 신고의 그 일반 시민들의 신고의 실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흔적을 남기는 운동을 하면은 내가 신고를 하고 신고한 거를 뭐 캡처를 하든 사진식들 해가지고 어디다가 제 3의 지역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포탈에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아마 제 3의 그런 에이전트에서는 어떤 포탈에서 문제가 뭐 지금 직접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시민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지금 좀 해봐요. 여러분들의 지금 열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이전트가 뭐 한사성이 되든 아니면은 뭐 여성인권진흥원이 되든 어디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문제를 같이 다 신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개방을 해주면은 신고를 하고 기록을 흔적을 남기고 신고를 하고 흔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 아까 뭐 어디 새로운 데로 옮겨가더라도 그 지역이 빨리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수사기관에 좀 더 빨리 노출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피해자들과 연관된 문제는 아까 밑에 얘기도 했지만 우리도 이제 나를 포함하여 미투 했던 사람들을 여러 학교에서 사실 지원을 했었어요. 여러 여성 단체들이 개인 포함, 전문가들 포함.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까 잘 안 된 케이스들도 물론 있지.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일종의 이제 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종의 연대감을 갖기 전에 느꼈던 혼자만의 고통과 그 고통을 공감을 해주는 굉장히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서포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는 인생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사이버 성폭력도 사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게 이 이제 피해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거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의 실수로 내 인생도 얼마든지 그런 종류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가져주고 어떻게든 연대의식을 가져주고 이게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정말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성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지만 계속 문제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나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이 혼자서 겪어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를 계속 해나가는 게 그게 필요하겠다. 뭐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오디오 클립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댓글들이 달려요. 피해, 내가 피해 박사자라서 너무 힘든데 이제 그거를 듣고 조금이나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코멘트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누구나 우리 중에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대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사실 이걸 띄우고 싶어서 지금 돌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되게 저는 욕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정의당 여성공부장을 맡고 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과 정당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야 하고, 정치의 무게는 저는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당의 과제는 무엇일까,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과 오늘 참여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는 각자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되게 엄청난 연대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이게 되게 막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그 고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그게 뭐 상당히 커 보일진 몰라도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보들을 교환하고 이렇게 판이 깔아져 있을 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다가 와서 또 고민도 나누고 그런 자리에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다 보면은 좀 끝장이 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가능성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사태의 심각성 앞에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질문이 많이 들었고 얘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단 한가성의 소원을 하시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네. 아,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성범죄 피해라는 게 되게 먼 세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일상에서 하기 어렵고, 저도 지금에서 고백을 하자면 제 친구가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입어서 그때 제가 사실 몰래 한가성에 전화를 해서 활동가분이랑 연결해서 그 친구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혼자 너무 한가성도 엄청 덕질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있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체도 크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늘 행사는 정의당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의당에서 계속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오늘 오실 분들이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선거 앞두고 많은 후보자분들이 이제 개소식도 지금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텐데, 단체에는 후원을 하시고요. 정의당에는 이 정의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당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시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의당의 비례 후보로 나서는 분들을 보통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스트 분들이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의당이라는 이 안타까운 아쉬운 공간에서도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힘을 내서 목소리를 안타까운 죄송해요. 정의당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 닫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에서 당활동하면서 그래도 가능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관철시키면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행사는 여러분 정의당 행사예요. 그래서 보다 힘있게 정의당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정치 운동을 하고 이런 엠범방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상으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